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인천 노라골프에 있는 황프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은 백스윙. 제가 백스윙이 너무 불편하고 하루하루 백스윙이 너무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오늘 황프로님한테 좀 질문도 좀 드리고 좀 교정 좀 받고자 노라골프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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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요즘 뭐 회원님들 레슨은 많죠? 요즘 좀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도 빼고 열심히 레슨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노라골프 이제 한프로님 레슨생들은 네. 백스윙 때문에 네.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제가 다 고쳐놔서 문제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 네. 연습장에 딱 가잖아요. 예. 그립을 잡았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황프로님한테 그립을 배웠지만 네. 그렇게 잡다 보니까 벌써 백스윙 올라가는 것부터 너무 불편했어요. 몸 자체로 네. 몰랐던 거지. 너무 이렇게 네. 그립을 안으로 이렇게 잡아서 어깨가 네. 벌써 말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에 가서 네. 백스윙에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버릇이 나고 벌써 이렇게 하네. 천천히 고쳐야죠. 천천히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백스윙 갈 때 네. 어드레스 하고 백스윙 갈 때 네. 어깨 회전이라 그래가지고 어깨가 먼저 간 다음에 쿠킹하고 어깨를 왼쪽을 끌어 이렇게 올려줄 때도 있고 예. 몸통으로 갔다가 몸통으로 이제 하체로 갔다가 네. 오른쪽 등 날개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예. 아예 하체를 한번 다 써보자. 그래서 그냥 배로 돌고 손을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항상. 네네.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힘들었던 거는 예. 뭘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뭘 해도 하체에 중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하체에 딱 중심이 잡혀서 해야 되는데 준비 스타트를 이제 그렇죠. 그 백스윙부터 무너지니까 그립에서 백스윙부터 무너지니까 좀 전에 트로님한테 그 보여드렸듯이 벌써 여기서 이제 부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스윙 하면 무조건 픽사리. 매번 다른 거지. 일관성 없이 공이. 그러니까 계속 골프를 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이게 먼저 어떤 부위를 움직이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순서만 잘 지켜주면 충분히 잘 치실 수 있어요. 이게 골프 그만두시면 안 돼요. 좀 그만두고 싶어. 일단은 모든 운동이든 다 하체에서부터 스타트합니다. 모든 운동에는. 그래서 백스윙을 어떤 느낌으로 먼저 스타트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오른다리를 뒤로 뺍니다. 뒤로 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골반이랑 몸이랑 같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스윙이 신기하게 한 번에 딱 올라가요. 근데 왜 다리부터 뒤로 뺀 이유가 결국에는 하체부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뒤로 빼고 골반에서 그리고 또 이게 잘 되면 이 무게중심이 이 골반 쪽에 많이 느껴집니다. 골반 쪽에 이 골반에 무게가 실려가지고 실제 백스윙 하실 때도 여기가 무게가 실려서 이제 체중이 여기 실리면 다운스윙 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딱 올바른 백스윙 자체가 뒤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른다리 뒤로 빼면서 순서도 맞추면서 더 딱 올바른 팔 위치도 딱 적당히 그리고 또 사람들이 팔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냐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높이도 궁금하시겠지만 그게 너 딱 나한테 맞는 거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럼 다 돌려볼게요. 돌려보신 상태에서 팔을 뻗어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깨 손상 쪽에 딱 옵니다. 프로들마다 팔 길이도 다르고 아마추어도 누구든지 전세계 사람들이 팔 길이가 똑같은 사람이 없고 손목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골프에는 답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공통적인 건 있어요. 잘 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하체 꼬임과 상체 꼬임이 다 비슷하게 나와요. 결국에는 이 골반에 무게가 제대로 실리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거를 공통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볼을 더 멀리 칠 수 있고 세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랑 이 골반에 무게가 실린 느낌만 느끼시면 네, 올바른 백스윙이고 리듬도 너무 잘 보여주실 거예요. 궁금한 게 우선 상체를 그냥 가만히 있고
네, 일단 먼저 상체를 네, 가만히 있고. 있는 상태에서 뒷다리를 빼시면 좋은 시간에 배운 뒤 네, 그래 적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에서 살짝 넓게 쓰시죠. 넓게 쓴 상태에서 오른발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 몸, 팔 다 같이 굴리고 그렇지. 네, 그런 느낌으로 뭔가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느낌.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더 다시 내려보고 몇 번 반복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발 빼고 굴리고 그렇지. 네, 그럼 살짝 코핑이 좀 느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빼고 네 호킹 그렇지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뒷다리 안 빼고 그냥 그 느낌대로 뒤로 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 확실히 이쪽이 무게 좀 실리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우측에 체중이 갔으니까 다운스윙 때 이제 왼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실릴 겁니다. 네. 결론은 상체는 가만히 있고 네 상체를 먼저 스타트하는 게 아니고 하체로부터 하체로 스타트하는 게 올바른 느낌. 시청자분들께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체의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 오른발을 그렇죠. 뒤로 뺀다 뒤로 빼고 그렇죠 골반을 돌리면서 다 같이 돌린다 다 그렇죠 네. 그렇죠 뒤꿈치랑 여기 골반 쪽에 무게가 확실히 실려가지고 엉덩이 딱 보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연습이 어느 정도 됐으면 네. 그 느낌을 최대한 똑같이 뒤로 실리면서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확실히 좀 네. 편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잘못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맨날 들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도 이게 하체를 제대로 뒤로 가면 이렇게 오히려 뒤로 가서 뜰 수가 없는데 몸이 가니까 들리는 거예요 몸이 가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를 방지해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몸을 이용할 줄 알면 골프가 정말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은 백스윙은 그냥 하체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려주는 느낌이다. 네. 제가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어깨로 올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어드레스 시작하면은 이제 어깨로 올려서 이렇게 해보고 또 어떤 또 분들은 오지랖 형님들 계시잖아요. 네. 알켜주죠. 네. 어떻게 하냐면 그립 잡고 그립 잡고 여기까지 가요.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왼쪽 어깨를 이렇게 올리라는 거지. 왼쪽 어깨. 네, 그러면 그렇죠. 프로 같은 아주 예쁜 폼이 나온다. 여기 갔다가 어깨로 어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몸도 회전하라 그랬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려라 팔을. 근데 거기 지금 느끼는 체중 자체도 분명히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이 날 거야. 우측 갔다가 왼쪽 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모양만 따라하면 분명히 무게중심을 신경 못 쓰게 돼요 저는 항상 무게중심이 상체나 어깨나 뭐 등에가 있었어요 지금 황프로님이 이거 레슨해 주시기 전까지 지금도 이게 지금도 어깨와 있잖아요 지금 하체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왼쪽 그럼 왼쪽 가면 더 찍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다운스윙하면 하체 쓴다 그래도 막 이상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체중 이동이 잘 안 된 거다 보니까 이 하체부터 이용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내 백스윙 할 수 있죠. 오늘은 노라골프 아카데미 황프로님과 함께 백스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같이 골린이들 어깨를 돌리고 상체 회전으로 시작해서 하체로 나는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상체로 움직여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중심이 다 하체에 안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을 제대로 칠 수 없었는데 오늘은 황프로님께서 레슨해 주신 하체 이동 오른발을 빼고 연습하는 방법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연습장 가시면 황프로님이 레슨해 주신 하체에서 상체를 끌어올려요 그렇죠. 이 느낌을 한번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황프로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핵심 한 번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백스윙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스포츠는 하체로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도 똑같이 하체부터 돌면서 다 같이 하체, 몸, 팔, 체가 쭈루룩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쉬운 연습 방법이 오른쪽 다리를 어드레스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시면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나 몸, 팔 다 같이 쭉 끝나는 이 느낌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된다면 이 골반이 무게가 확실히 실리고 이 뒤꿈치 쪽에 오른발 뒤꿈치 쪽에 무게가 실릴 겁니다 한 번 더
근데 여기서 이 연습하실 때 주의하실 점 자체가 다들 이럴 때가 있어요.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나는 이걸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진짜 다수예요. 이게 몸치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몸 움직이는 이 급한 마음이 제일 커서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자 어디에서 잡고 뒤로 빼고 다 같이 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느낌이 나고 아 알겠다 하면 그때 어디를 또 다시 써주고 다리를 안 떼고 그냥 최대한 뒤로 하는 느낌이 나면 나한테 맞는 올바른 백스윙 느낌과 순서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차근차근히 그 다음에 뭐 다운스윙은 더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자 어드레스 딱 잡으시고 골반 하나 골반 돌리면서 둘 다시 하나 둘 골리기 마차의 노골프 오늘도 황프로님과 함께 백스윙 기초적인 백스윙에 대한 레슨을 받았습니다. 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